만약에 옷장에 봤는데 이 다섯 가지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올 봄에는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가장 멋부릴 수 있는 계절은 바로 얇은 아우터를 입을 수 있는 봄,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비교적 단조롭게 연출할 수밖에 없는 여름이나 아니면은 태비 아우터를 입고 몸이 무거워지고 부해 보일 수 있는 겨울보다 연출의 다양성을 높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계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봄의 기본템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마다 각자가 선호하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뭐 유틸리티 팬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스웨트셔츠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드레스 셔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잘라서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봄의 기본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이템을 다섯 가지 정도만 뽑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화이트와 블루의 셔츠입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 드리긴 하지만 옷장 속에 가장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아이템은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셔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셔츠를 구매할 때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먼저 구매하고 그 다음에 아더 컬러를 구매하라. 아더 컬러를 어느 정도 구매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디자인과 패턴이 다른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셔츠를 구매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패션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컬러들이 기본으로 여겨질까? 이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톤들은 다양한 컬러의 팬츠와 아우터를 쉽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들을 통해서 스타일링할 때 정말 간결하게 뭐 셔츠와 팬츠만 조합해서 실루엣만으로 절제된 멋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우터 안에 이너웨어로 활용하거나 어깨에 두르는 등 이런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합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이러한 연출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뭐 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컬러들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나 패턴 등 다양한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셔츠를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셔츠라는 아이템은 엄밀히 말하자면 복식의 관점에서 속옷 개념이기도 하고 사계절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와이드 데님입니다.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수많은 하우스 브랜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위 에루샤라고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같은 곳들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요즘에 패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는 브랜드가 어디인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렌시아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발렌시아가의 특유의 아방가르드하고 오버사이즈드한 실루엣과 디자인은 최근 몇 년 동안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무조건 발렌시아가를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힘들고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전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와이드 데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데님이라는 텍스타일에서 오는 캐주얼함과 클래식함이 있고 실루엣으로 봤을 때 트렌드에도 맞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이드 팬츠를 스타일링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상하이 모두 여유롭게 입을 것인지 아니면은 상의는 조금 더 크롭하고 핏한 디자인으로 입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모두 여유로운 실루엣을 구성을 한다면 그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우아함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자칫 잘못하면 그 여유로움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오버사이즈 느낌이 아니라 단순히 미스매치인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는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옷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상의를 어느 정도 크롭하고 핏하게 입었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의의 비율이 상의보다 높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좋은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도 참고해야 될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상의를 너무 핏하게 가져가고 하의를 너무 오버사이즈로 가져갈 때 이 실루엣 차이가 많이 나면은 언밸런스한 느낌이 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입는
와이드 팬츠보다 약간만 핏하게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루엣을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쉽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스텔 톤의 옷인데요. 겨울에는 비교적 어두운 컬러들을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봄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건 파스텔 톤의 옷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파스텔이야? 좀 진부한데?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진부하다는 표현보다는 클래식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봄하면 자연스럽게 찾는 컬러이기도 하고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파스텔 톤의 옷들의 특징을 말해보자면 채도가 옅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으면서 룩의 경쾌함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인이 그런 느낌으로 무드를 표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 사용하면 좋은 컬러들입니다. 아무래도 팝스러운 컬러들보다는 쉽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컬러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채색만 주로 입으시는 분들이 컬러에 좀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파스텔 톤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파스텔 톤을 가장 쉽게 연출하는 방법을 세 가지 단계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무채색과 매치해서 포인트 컬러로 활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상하의를 둘 다 파스텔 컬러로 매치하고 싶다면 아우터를 입을 때 블랙이나 다크네이비 같은 어두운 컬러로 매치하면 이 재킷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의 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톤 인 톤 연출을 보여주면 멋스럽게 입을 수 있겠죠. 이런 단계를 걸쳐서 파스텔 톤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면은 나중에는 파스텔 톤을 정말 다양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블랙 컬러의 옷들입니다. 따뜻해지고 있는 봄에 웬 블랙 컬러?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SS 시즌에는 다양한 컬러와 패턴, 그래픽의 아이템들을 입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장 쉽게 잡아줄 수 있는 컬러는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랙 컬러의 아이템들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는 바로 팬츠와 아우터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옷을 입어온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텍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 팬츠나 아우터의 블랙 컬러로 중심을 잡아주면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쉽게 잘 잡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 카테고리의 블랙 아이템들을 꼭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믹스 앤 매치 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적으로 포멀한 아이템들이 좀 많다 그러시는 분들은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주로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입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약간 포멀한 아이템들을 한두 개 정도씩 구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일링 할 때는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요즘에 멋을 낼 때는 믹스 앤 매치 연출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멀함을 보여줄 수 있는 셔츠나 노치드나 피크드 라페리 재킷이나 드레스 팬츠 같은 아이템들을 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후드나 스웨셔츠 혹은 필드 자켓, 캡 등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서 믹스 앤 매치 연출을 해보시면 위트 있고 풍부한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라면 반대의 아이템들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믹스 앤 매치라는 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멋을 부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출을 잘한다면 이 사람의 센스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쉽게 잘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뭐 어떤 장르에나 활용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따라 입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따라 입어보고 싶은 레퍼런스 사진을 한 장을 놓고 내 옷장을 보고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 입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 텍스타일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구나, 디자인은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구나, 컬러는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구나 등등 이러한 전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믹스 앤 매치 연출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에임레온드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믹스 앤 매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곳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봄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옷장에 봤는데 이 5가지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올 봄에는 꼭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